우리 이제 더블샵의 정식 투자자야. 너 잘해야 해. 우리 노후가 너한테 달려있으니까. 강서가. 더블샵, 정식으로 제가 인수하겠습니다. 아직 매수를 원하는 경쟁업체가 나선 것도 아니니 제가 인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. 네 아버지하고 강석이 내 앞에서 사람 참 바보로 만들더구나. 무슨 말씀이세요? 강석이 정식으로 더블샵 인수하겠단다.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겠니? 뒤에서 네 아버지가 대주시고는 내 앞에서는 어떻게 이 자금을 마련했냐고 그런 표정으로. 아휴, 어찌나 연기를 그렇게 잘하시든지. 강석이가 더블샵을 정식으로 인수를 한다고요? 그렇다니까. 이참에 아예 더블샵을 강석이 몫으로 떼어주시려는 거지.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? 뭐가? 아버지가 강석이한테 한몫대 주시려면 잘나가는 자회사도 많은데 왜 불안한 더블샵을 떼주셨을까요? 더구나 강석이 그놈 우거지상으로 더블샵에 갔던 놈이에요. 그런 놈이 왜 포기를 못하겠다는 건지 전 그게 더 궁금하네요. 이제부터 새 출발한다는 다짐으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자, 박수! 박수! 자네 대표가 왜 그렇게 더블샵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? 글쎄요. 어쩌면... 어쩌면?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... 말해봐. 글로리아라는 연습생이 하나 있는데 유독 대표님이 그 연습생을 챙기셔서 직원들끼린 혹시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수군거리긴 했습니다. 글로리아? 183번 글로리아입니다. 야야, 나중에 홍보 자료를 써야 되니까 빠뜨리지 말고 다 찍어, 어? 찍고 있어요. 마이크를 잡던 날엔 내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. 그냥 나도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찼고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울고 싶었다. 어쩌면 정식 무대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. 영원히 나이트클럽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름 없는 가수로 살아갈지도 모른다.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다. 꿈을 꾼다는 것이 어떤 건지. 한번 희망을 품어본 사람은 내일에 또 내 자신을 걸어본다는 것을.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하다. 5번 모숙현, 52번 김영준, 76번 한주하. 결선 참가자는 이상입니다. 어? 난 이름 아닌 줄 알았네. 183번 글로리아.